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정부 메시지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념 전쟁에 우리 사회가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됐고 급기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벌어졌다며 국민 분열, 극단 정치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여권으로 돌렸습니다. 자,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했는데 일단 대정부 메시지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강도 높은 이제 그 정부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이끌어보겠다고 해서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예. 아주 그 말하자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폭주, 독주, 단독, 강행 뭐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예상했던 바죠. 예상했던 바죠. 근데 저는 뭐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강성 발언도 쏟아냈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출산 기본소득을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말하자면은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사회가 저출산을 이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걸 이제 연동시켜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총선 이슈로 꺼내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저는 만일 이렇게 좀 그 정부와 당정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슈를 꺼내들어서 국민에게 평가받아보겠다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인데 이런 쪽으로 좀 말하자면은 이제 이슈 파이팅으로 몰고 가는 쪽으로 이제 총선을 가야지 정말 이제 뭐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 오롯이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 높은 수치만큼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했다는 이 뼈아픈 지적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슈 쪽으로 조금 선언할 가능성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극단 정치에 대한 책임을 여권으로만 돌린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180석이 넘는 거야의 힘으로 그동안 대통령이 9번을 넘게 9번까지 거부권 행사할 정도로 몰아붙인 게 누굽니까? 그리고 그동안 뭐 툭하면 특검 아니면 국정조사 얘기하면서 완력 자랑했던 거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정부 이 그 파행과 이 독주의 귀결이 결국 윤석열 정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대정부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상일 평론가의 의견 들어보죠.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국가의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잘 짚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저는 잘한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책임을 한쪽으로만 돌리는 부분은 조금 국민한테 소구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자성과 성찰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혁신과 변화의 메시지를 담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메시지는 뭐가 되냐면 대통령님만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님의 잘못하는 거가 우리한테는 정말 축복이자 빚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국민들은 선거라는 게 뭐죠? 선거가 뭘 제거하는 겁니까? 제거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거된 곳에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거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대체. 네. 근데 대체를 하려고 보는데 대체품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선거는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뭘 반성한다, 이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회견에서는 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는 선거제 문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터라 더 이목을 끌었는데 이 대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민주당 때문이죠.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네,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가 네. 병립형 회기 사실상 네. 네. 그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그게 네.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네.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아마 그 부분을 좀 그렇죠. 염두한 네.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네. 오늘 뭔가 좀 이재명 대표가 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걸로 좀 예상이 됐는데 네. 오늘도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제는요, 각 당의 이익을 따지라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뭐, 각 당의 이익만 따지면 병립형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선거제에 대한 논의를 왜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총선 전에. 그 이유는 정치 개혁의 요구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네. 정치 개혁 중에 하나인 선거제를 개혁해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하자 이런 겁니다. 양당 구도를 좀 벗어나보자. 그렇죠.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리고 네.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관계를 좀 내려놓고 정치 전반을 발전시키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하고 그걸 또 힘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당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그 대국민 약속 부분을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뒤엎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정치의 신뢰는 낮아지고 굉장히 불신이 더 쌓이는 것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그 연동형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는 떳떳한 뭐 실리는 이룰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이익은 포기하는 거일 수 있지만 떳떳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크게 보면 명분만 보면 떳떳한데 명분만 보면은 떳떳한 사실상 거거든요.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명분을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예. 이거를 당당하게 추진하고 위성 정당을 안 만들면서 국민의힘에게 당신들은 정치 발전을 얘기할 자격이 없어. 이거는 정치 개혁과 발전의 어젠다야라고 예.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저는 더 큰 정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 눈앞에 이익을 쫓는다고 해서 우리도 쫓겠다라고 따라가면 결국은 그거는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패하고 있어요. 국지전에서.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여기는 비기는 걸로 그냥 무마하는 거 아니야. 되게 아쉽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상 이것도 신당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냥 병립형 기존에 예전에 했었던 그렇죠. 그쪽 회기 아니냐 사실상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진보 진영의 여러 뭐 신당 세력, 그렇죠. 신당 추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과 나누지 않고 이 비례대표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어제 비판하지 그렇죠.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예. 그 정치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에서 가장 나쁜 거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선택을 미루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가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고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말하자면 진전을 이루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예. 오히려 정치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높이고 지금 70일 전에 아직도 이 선거를 가질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았고 예. 선거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과연 저는 뭐 OECD 국가를 들먹이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렇게 매우 이제 이거는 정말 유례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은 일찍 정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우리가 그 저 지난 선거처럼 준연동형 해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비례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차라리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우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지역구 의석에 얻은 수만큼 또 비례도 가져갈 테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니까 민주당은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3지대에서 했던 분들도 양당 합당하는데 이 선거구제가 결정이 안 돼서 솔직히 고심하는 있는 점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지금 범야권에서도 아예 그냥 그 선거 연대를 통해서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또 얘기도 예, 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아무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오직 하나 민주당이 아직도 셈법이 안 끝난 거죠. 저는 김산일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소탐 대신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예. 한 석이라도 더 얻어보겠다는 뭐 당대표로의 어떤 그런 민주당이 민주당 더 챙기겠다는 거죠. 그 얘기지만 국민들 눈높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재명 사당화의 또 하나의 방증이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니까 당이 아무런 목소리도 못 내고 결정도 못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은 참 뼈 아프게 받아들여 지적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병립형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병립형이 양대 기득권 정당에게는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비판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렇죠. 해왔던 건데 사실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가자는 얘기를 국민의힘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민주당이 정의당과 네. 해가지고 바꿔놓은 해본 건데 해본 적이 없는 그대로 거기가 안 거고. 훨씬 더 구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지도부는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당내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 이제 발표만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회귀하려고 할까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왜 회귀하려고 하면은 이제 의석수를 뭐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욕을 먹으면 더 욕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정당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욕 먹느니 차라리 그냥 비례로 회귀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어떤 의심들이 뭐 이제 제기되는 부분도 존재하죠. 이재명 당대표의 그 출마 방식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국지적인 걸로 계속해서 저는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요. 정치개혁 어젠다 중에 큰 어젠다였어요. 중앙당 개혁.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혁 대상 1호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정치권이에요. 정치권. 그거의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치 제도는.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당이 계속 싸우는 정치를 좀 완화시키고 다당제로 가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고 선관위가 권고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당에서 꼭 했다기보다 선관위가 권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더 그 구태정당보다는 앞선 그 진보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겠다고 한 걸 안 한다? 그럼 이거는 완전 내로남불 정당이 되는 거죠. 예, 뭐 이번 주 안에 뭐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각 당의 공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볼 건데요. 오늘부터 공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참여공천에 적용될 이 새로운 기준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도 음주운전이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제시했던 5대 혐오 범죄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긴 했는데 이 세부 요건을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가 빠지게 돼서 여당이 이걸 갖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천 기준에서는 음주운전 항목 자체가 제외됐고 5대 혐오 범죄에는 있던 증오 발언도 공천 기준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 기준에서 음주운전이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항목에서 후순위에 있어서 편집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지 음주운전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민주당 설명도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천 기준, 뭐 음주운전, 뭐 민주당 설명도 있긴 합니다만 자꾸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혐오 발언, 이 관련해서도 비명계나 뭐 친명계냐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제대로 될 거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서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진보 진영인 민주당이 앞서야 되는데 공천 기준이라는 전투에서는 민주당이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놓은 기준들이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기준보다 우리 당이 낮아요. 전투에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투에 지는데도 왜 여유로우냐?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은 결국 뭘로 하느냐? 뭐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게 뭐냐?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은 전투들에서는 우리가 져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오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지전이라고 해도 전투 하나가 전력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전투로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대통령님만 믿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저는 잘못된 자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그 심사 기준 관련된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임혁백 위원장이 원래 밝힌 게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폭, 예. 그다음에 증오 발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부 지침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제 공관위가 발표한 게 여기서 음주운전과 증오 발언이 빠지고 그다음에 납세 병역 의무와 뇌물부패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 여기에서 약간 이상하니까 대변인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예. 그게 당에 말하자면은 총의를 얻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그럼 민주당은 모든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기준을 결정합니까? 제가 보기에 뺄려다가 보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뺐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식해서 뺐다라는 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빙자한 건데 이거는 뭐 정직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좀 말하자면 떳떳하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물론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적용한 뭐 기준에 따르면은 예. 이재명 대표를 적용해도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가서 했으면 좋았을 일을 굳이 여론조사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예. 직장 이거 두 개를 슬쩍 빼는데 증오 발언 같은 경우는 온 오프라인 상에서 했던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렇게 되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계속 앞으로 벌어질 친명 그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십시오. 이 증오 발언이 빠져버리면 해당 후보와 함께 이것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증오범죄, 테러당하는 증오범죄 같은 게 일어났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민주당이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큰 기준을 버렸던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좀 더 살펴보죠. 비명계의 반발이 이어졌던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명대 친문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청산론을 내건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친문 의원들 지역구까지 넘보며 공격하면 선거 필패다. 친문 진영도 이렇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고민정 의원의 관련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친명이든 친문이든 가리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테지만 갑자기 친문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는 네.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 프레임에 빠지는 것은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평론가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지금 뭐 네. 문재인 정부 인사이긴 하지만 네. 뭐 친문이다, 친명이다 어느 쪽에 딱 이게 포함되는 그런 인사는 아니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친문에 대한 공격이 너무 좀 네. 거세다고 판단해서 네. 생각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친문 진영에서 나오는 불만은 그거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왜 그 네. 친명 인사들의 네. 어떤 과격한 발언이라든가 그런 거를 네. 놔두느냐 네. 이런 부분 같은데 그거에 대한 네. 질문에 대해서 오늘 네. 검사 독재 네. 정부를 또 비판하는 그런 네. 내용으로 좀 답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식 화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질문의 핵심을 피하기 위한 답변 방식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많이 쓰는 방식의 이제 화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친문 친명,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면 되는데 모두가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석 비서실장, 저는 친명에서 비판하는 거 맞다고 봐요. 왜요? 책임질 게 있잖아요.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 책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책임을 져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지금 또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느냐. 친명, 당대표부터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 전혀 안 지잖아요. 대선에 졌고 지선에 졌습니다. 근데 개항선거에 나오고 당대표가 돼가지고서 당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친명이요? 친문이요? 적용할 수가 없죠.
제가 볼 때 기준을 뭘로 해야 되냐면 예. 책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백서를 만들어라.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후배들이 잘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셔라. 좀 빠져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그런 모습에 감동해서 부활을 시켜주면 그때 더 큰 정치인으로 탄생하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해야죠. 네. 최수영 평론가님은 예. 예, 지금 그 야당 내부의 어떤 갈등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과거 이제 친명 대 비명이었다면 이제 네. 친문 대 비명, 친명 이런 네.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네. 뼈 아픈 지적했잖아요. 그 이제 수박 나가고 나니까 이제부터 멜론이냐. 그 한마디로 저는 정리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지금 당내 문제에 관한 질문에 검사 독재라고 얘기한 거,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의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재명 대표 화법이 동문서답이긴 해요. 동쪽 질문하면 서쪽 답을 하는 게 이제 피해가기 전략이긴 한데, 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586 저 운동권 청산을 시대정신, 그다음에 개혁과제, 그다음에 저 총선 컨셉으로 내걸었는데 예. 지금 청산할 과제가 민주당은 검사 독재라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가지고 결국에 그게 개혁이 됐습니까? 그게 성과를 이뤘습니까? 결국엔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귀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슷하게 검사 독재를 또 꺼냅니까? 총선은 다음 시대 정신이 무슨 것인지를 확인하는 국민의 그 공론장입니다. 그런데 검사 독재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누가 동의하고 정말 중도층에서 여기에 동의하고 아 우리는 민주당에 표를 줄 거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급하게 나온 얘기인데 이거 패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서 예. 매일매일 검사들과 조우해야 됩니다. 거의 상당 시간을. 근데 그게 검사 독재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해 충돌 아닙니까? 본인이 굉장히 지금 불리한 처지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척결해 주세요라고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꺼내놓는다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말하자면 당내 갈등이 없다라고 우회하려고 얘기했던 건 알겠는데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패착에 가까운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짧게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패착이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미 현 정부에 대한 우려는 중도층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독재의 우려라는 측면에서 지금 독재는 아닐 수 있으나 독재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진 않는다. 이걸 민주당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직언까지 좀 하셨으니까 그 추가로 반론을 안 듣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친명대 친문 구도와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당 윤희숙 전 의원 관련 얘기를 하다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먼저 밝힌 임종석 전 실장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요. 한 위원장은 임 전 실장이 윤 전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겠더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종식하려는 줄 알았더니 더 나아가서 개딸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건 민주당 내 친명 진영에서 임종석 전 실장 등에게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를 한 것을 두고 8.6 청산을 같이 하려는 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결국 집안 밥그릇 싸움이었다는 취지로 친명 친문 둘 다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출마하겠다는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겠다는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저 김상일 평론가 잘 해주셔서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네. 그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고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 말고 용산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비서실 부실장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모셔왔던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나마 정치 지형이 나온 곳. 여기가 원래 홍익표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이제 강남으로 서초로 가면서 빈 지역구인데 예. 여기까지도 우리가 다 쓸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하자면 임 실장은 더 험지로 나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친명과 말하자면 비명의,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뭐라,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반명 다 몰아냈죠. 그다음에 비명을 알아서 지금 나가서 창당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남은 친문인데 이 사람들마저도 전부 내보내서 이재명의 패권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뭐 굳이 패권주의라고까지는 안 해도 이재명의 일당 일극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지금 주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아프게 지적했는데 우리랑 본선 붙어보기도 전에
아, 여기 예선 통과할지도 모르겠다는 뼈아픈 말로 민주당이 지금 현실을 직격했는데 저는 이런 지점이 국민의 눈높이에 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총선 본선 가보지도 못하고 민주당도 상당 부분 엄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지적을 드립니다. 이 86 청산론을 이 총선의 기치로 내건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 민주당 당내 어떤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구도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저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전투에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지금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전략공천 대상자들을 정하는 거라든가 뭐 어떤 그 작은 이슈를 꺼내와가지고 그 이슈에 집중한다거나 이런 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 전략에서 가장 큰 거는 현 정부에 대한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뉴스 진행하셨잖아요. 그 뉴스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뭡니까? 삼성이 지금 반도체 어닝 쇼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험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스스로 자성을 하고 내가 이 정부를 끌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총선에 표를 주는 것이죠. 지금 이번 총선의 중도층은요. 이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못하고 있다가 가장 큰 이슈예요. 야당하고 각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정책, 민생 행보를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당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중도층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을 주지 못하면 지금 기대를 약간 주고 있거든요. 꿈틀꿈틀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제가 이제 복싱에 비유했잖아요. 1라운드 끝나고서 지금 2라운드 기다리고 있는데 수건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만지작 거리는 수건을 던지면 총선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작은 전투도 잘 하시는 거는 좋지만 이거보다 큰 전략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당 입장에서는 좀 반론할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정책 행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할 거다. 라인업을 짜면 이런 얘기를 아마 여권에서도 뭐 할 법한데 관련해서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경기도 수원을 찾았습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한 구도심 성장 공약을 발표했는데 철도 지하화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의 오찬 때 논의한 거로 알려진 사안이기도 하죠. 정부 여당이 내놓는 최근 공약은 여당이 열세라고 평가받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화면상에 지금 맨 아래 철도 지하화 바로 위에는 반도체 관련 공약도 있는데 한 위원장 오늘 수원에서 반도체 관련 현장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GTX는 철도 지하화와 연결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주에 경기도 구리시를 찾을 계획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 당정 갈등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이 대통령과 함께 민생만 보고 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행동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 최근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에도 대부분 경기도에서 열렸거든요. 경기도에는 58곳의 지역구가 있는데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51곳을 차지해서 사실상 싹쓸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죠. 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경기도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가 58곳이죠. 포함해서 수도권 다 합하면 121석입니다. 여기에서 지잖아요. 일당 안 되고 과반은 그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수원은 125만이 몰린 곳이고 갑을병정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5개 선거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부의 심장 같은 거, 남부 지역의 심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거나 여기서 열세를 보이면 이게 인근의 화성, 동탄, 그다음에 이제 성남, 용인까지 전부 이제 이른바 주변 지역에 영향 끼칠 수밖에 없는 허브 같은 곳이라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구민들의 욕구가 있는 개발 욕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발전 그래서 메가시티 그다음에 GTX 통한 서울의 30분 거리 이동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이제 갈 때 지상화를 지어함으로써 완전하게 좀 도심 환경을 바꾸겠다 이런 메가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굉장히 좀 소구력 있는 그런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한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오찬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은 봉합이 됐고 의기투합 단계 접어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정부의 정책을
잘 공약화하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꺼내놓겠다. 그게 전 첫 시발점 스타트가 저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예.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펼쳐지는 여권의 정책 행보를 민주당은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무 개입 의혹으로 대통령을 고발하면서도 대통령의 총선 지원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잠시 듣겠습니다. 요거 듣고 향후 대통령이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예, 수도권이 네. 이제 선거 격전지이기 때문에 네. 좀 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발을 뭐 용산에 묶어두려고 한다 이런 네. 전략이다 이런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도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하게 해서 부작용이 날 정도가 아니라면 선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정권을 쥐고 있다는 게 뭡니까? 정권을 쥐고 있다는 거는 행정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우호적인 입장을 여당 후보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행정부를 잡았어요. 집권을 한 지 2년이에요. 우리나라는 행정부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2년간 국정을 운영했어요. 잡고. 그런데 지금 경제나 모든 게 안 좋아요. 부동산 가격 올린다고 막 뭐라 그러더니 그거를 그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잡는 걸 넘어서서 하락시켜버려가지고 건설 경기나 PF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2년간 도대체 뭘 했냐, 뭘 잘못했냐, 이걸 먼저 진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당이어도. 그래야 국민들이 믿죠. 중간 평가에서 있어서, 이렇게 잘못한 걸 지금 반성하고 한동훈이라는 이 사람이 들었으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민심을 잘 받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이렇게 잘 바로잡을 거야. 이런 기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발표만 하는 거예요. 2년간 발표 안 했습니까? 발표했어도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국민의 귀에 들릴까요? 제가 볼 때 여당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2년간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우리가 국민의 뜻을 이렇게 더 잘 받들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진단이 없는 부분 돌아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총선 전략에 있어서 여당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물난인데 때문에 최근 당에 잔류하되 공천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론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충성심을 보이고 예. 국민들에게 멋진 정치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번에 복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좀 너무 대통령을 좀 이상한 방식으로 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비판도 많았는데 그런 거를 분리해서 이제 당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려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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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지에 승률이 거의 없는 곳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최수연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유승민 전 의원이 국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좀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좀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른바 중수층이라고 합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게는 좀 소구력이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유 전 의원도 뭐 당에 남겠다고 또 했으니 당은 또 이제 수도권에서 어떤 선거에서 뭔가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고 그랬지 불출마하겠다라든가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을 넘겼다고 봐요. 나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의 지점이 있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에는 경쟁력이 있고 당에 말하자면 그 선도마로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잠재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공간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른바 또 이것이 다 갈등이 이제 잠잠해졌다는 대통령과의 갈등에 또 다른 촉발제가 될 건 아닌가.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이제까지 말하자면 그 유승민 의원의 출마함으로써 앞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주세요. 라는 말을 조건으로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되 정치적 공간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지.
그게 이제 남은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 저는 유승민 의원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아마 당의 일정한 여론의 향방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당의 리더십 착근방 이런 것도 맞물릴 그런 사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론이 네. 이제 여당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 네. 예.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중도 소구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총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도움이 되는 사람을 써야죠. 그걸 안 쓰는 거는 국민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오만하거나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쓴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쪽은 포용성이 넓어지는 거고 덧셈의 정치를 하는 모습이고 국민에게는 정당이 어느 정도 포용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면은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쪽 저쪽 전부 다 국민들이 아, 다 사유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려하는데 저쪽의 사유화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쪽은 좀 더 사유화되는 것으로 비교 평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한마디로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당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대표를 활용해야 되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국민에게 굉장히 이기적인 정당으로 보일 것이다. 사유화된 정당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뭐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상일, 최수영 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